반갑습니다. 블러텀 미디어 랩 이성규입니다.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희 블러터 팬페이지에 54회나 공유됐습니다. 처음엔 10회도 기대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 덕분이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물 인터넷으로 잡아봤습니다. 혹시 이 사물의 인터넷이 무슨 새로 나온 인터넷 상품인가? 아마 갸우타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그 정도는 제가 너무 아래로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자,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죠.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아주 쉽게 저희가 한번 정의를 해보면 사물들끼리 단톡방에서 지들끼리 카톡한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단톡방에서 자기네들끼리 카톡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사물들이 카톡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인터넷이 필요하죠. 우리 카톡할 때 다 스마트폰, 인터넷 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글을 써야 되잖아요. 사물들이 어떻게 글을 쓰지?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물의 인터넷은 지능을 갖춘 사물들끼리 단톡에서 서로 인터넷 그 카톡하듯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기저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기저귀에 요만한 장치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냐. 자, 어떤 아이가, 어린 아이가 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오줌을 쌉니다. 자, 오줌을 싼 거를 이 장치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의 스마트폰으로 이제 기저귀를 갈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기저귀와 스마트폰이 서로 통신을 하고 카톡을 하듯이 서로 통신을 하죠. 스마트폰으로 기저귀를 사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온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함께 뜹니다. 뭐냐? 현재까지 기저귀를 몇 개를 썼다. 그리고 몇 개를 더 사면 좋겠다. 그리고 원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주문이 된다. 이 정도까지 가면 대단한 세상이죠. 네, 이 머지않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 사물의 인터넷 하다 보면 참 헷갈린 용어들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M2M 그리고 만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입니다. M2M은 사물 통신이라고 하죠. 자,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M2M과 사물 인터넷을 구분해서 쓰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쓰실 겁니까? 힘드시겠죠? 제가 딱 하나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구와 전국구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노는 물이 지역구다. 그러면 M2M입니다. 사물통신. 자, 노는 물이 전국구다. 그러면 사물의 인터넷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물통신 M2M은 사물들끼리만 놉니다. 네. 근데 여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인터넷의 세상으로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인트라넷처럼 갇혀 있습니다. 근데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으로 완전히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능까지 갖추고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물들이 굉장히 지능화되어 있으면서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돼서 전국구로 노는 상태.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다. 이러면 대충 구분이 되시겠죠? 네. 지역구는 M2M. 전국구는 사물 인터넷, IoT.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또 등장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만물의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오브 에브리씽입니다. 요거는. 자, 이게 또 뭐냐? 요건 사실 특정 기업이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네. 모사가 만들어낸 조어고요. 기존의 IoT, 그 사물 인터넷에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기술에 사람까지 연결되고 이런 복잡한 것들 다 몰아넣어서 만물의 인터넷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공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제일 작은 게 M2M. 그 다음이 사물의 인터넷, 그 다음에 만물의 인터넷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전체 사물의 인터넷이 무엇이다? 뭐 다른 단어들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물의 인터넷 누가 제일 잘하냐? 누구겠습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구글과 애플입니다. 구글은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 올해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이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합니다. 수조원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네스트라는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드는 스타트업이고 다 애플 출신들이죠. 예, 그리고 뭐 드롭캠이라는
가정용 CCTV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수를 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삼성도 한참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글과 애플이 주도하는 세상이다. 사물의 인터넷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사물의 인터넷을 이해하는데 대충 큰 그림은 다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머싱입니다. 자, 시작자 또 뭐 있냐? 모든 게 다 인터넷에 연결된다. 뭐가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보안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그것들이 다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어딘가에 이렇게 유출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해킹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의 인터넷 시대에는 보안이 항상 딸려간다. 그래서 사물의 인터넷과 보안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리고 모든 사물들이 해킹 가능해지는 세상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면 전체 사물의 인터넷의 기본적인 개요는 다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교훈 시간이죠. 자, 오늘의 교훈 이번에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거리도 귀걸이도 다 카톡하는 세상이다. 이게 뭐냐? 인터넷만 연결되면 귀걸이도 스마트 귀걸이가 되고 코걸이도 스마트 코걸이가 된다. 그리고 코걸이와 귀걸이가 서로 인터넷하고 카톡하는 세상이다. 이게 바로 사물의 인터넷 세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 교훈. 가진 놈이 장사다. 그게 뭐냐? 구글이나 애플처럼 각각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만든 업체를 다 쓸어 담는 쪽이 임자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플랫폼을 다 태울 수 있는 자기만의 OS와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늘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가는 놈이 임자고 가진 놈이 임자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사물 인터넷이 뭔지 다들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물 인터넷이 뭐다? 네, 사물들끼리 단톡방에서 카톡하는 거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서 오늘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